강고해왈 작친민이라 하며 강고라는 서경 그 편에서 말하기를 친민을 짓는다. 친민으로 만든다. 백성을 새롭게 만든다 말이야. 백성을 잘 교화를 하고 감화를 시키고 명덕을 밝혀가지고 백성들이 저절로 감화를 얻는 게 바로 친북이 돼야 되죠. 감북이. 그게 바로 친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자는 이걸 이제 맹명덕 다음에 친민인 친민을 친민으로 고쳐가지고 친민자에다 두었잖아요. 주자는 불시 악어 작타요. 이 내가 저쪽으로 가서 저 상대방에게 가서 저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타자는 저것입니다. 내가 갈 것 없어요. 아나운서가 여기 와서 방송할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방송국에서 방송하면 저절로 여기도 다 비치잖아요. 그와 같이 지인 자릉일신하야 피편흥기라. 다만 스스로 능히 날로 새롭게 해서 아까 일신일신 우일신 그러니까 경물치지 성의를 제대로 잘해가지고 저가 문듯 흥기케 함이라. 저 피자가 백성들이죠. 백성민자요. 백성들이 저절로 흥기하게 함이라. 흥기라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자진해서 자기 마음이 우러나는 것이 흥기입니다. 자기 마음이 좋은 착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 작자가 내나 흥기로 말한 겁니다. 흥기할 일어날 작자거든. 여기는 지을 작자지만은 일어날 자기라도 합니다. 지을 자이라도 하고 일어날 자이라도 하고 또는 일할 자이라도 하고 공작대원 뭐 일하는 거죠. 내가 공작하는 거예요. 작업하는 거. 여기는 일어날 작자요. 그게 바로 흥기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친민이 되게 친민 되도록 흥기를 지키는 거죠. 요즘에는 흥기란 말 안 쓰죠. 유발시킨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지요. 발작시킨다. 발작시키는 것이 내가 흥기시키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거. 감동하게 하는 거. 고로 맹계왈 대문왕이 후에 흥이라고 하니 흥이 곧 자기 아니라. 그러므로 맹자 책에 맹자가 말하기를 문왕을 기다린 후에 일어난다 하니 문왕같이 성덕이 이렇게 아까 낚아버렸네. 문왕 성덕이 있기 때문에 문왕을 보거나 듣거나 한 사람은 저절로 착한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성인의 도를 닦으려고 해서 문왕 같은 사람을 기다린 후에 마음이 감동돼요. 감동되는 것이 흥이죠. 흥이 곧 자기다 말이죠. 시에운 추수 구방이나 기명이 유신이라 하니 그래서 그 전에 유신은 법이니 유신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요. 원래 치경에 있는 말이라요. 이웃자죠. 치경에 말하기를 치경은 대합 문왕편이요. 그 전에 아자 썼죠. 건대자 대합 문왕편에 나와요. 문왕의 덕을 찬미하는 말이요. 대합 문왕편. 치가 전부하면 옛날 구호시는 삼천편인데 삼천이나 되는데 공자가 새로 산정해가지고 311편으로 만들었어요. 전부. 그래서 치가 311편입니다. 지금 치경 치가 그 중에 하나요. 문왕편이란 게 치에 말하기를 주나라가 비록 옛나라나 그 명은 오직 새롭다 하니 주나라가 문왕 이전에 한 400년까지 600년까지 나왔었죠. 문왕의 선조가 그 기주 땅에 조그마한 거짓 봉작을 받아가지고
600년 동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죠. 그래가지고 문왕이 때, 무왕이 때 통일천하에서 천자 임금이 된 거죠. 제후가. 그러니까 주나라가 비록 옛날이지만은 그 명은 오직 새롭다 하니. 조선이 수 구방이나 기명이 유신이라. 우리나라 조선이 한국이 비록 옛날이지만은 그 명은, 그 운명은, 나라의 그 명은, 천명은 오직 새롭단 말이야. 한국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자꾸 새로워지죠. 올림픽 대회하고 뭐 또 다시 박람회도 열고 해서 자꾸 새로워 지금 지잖아요. 그것보다도 정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명명덕을 해서 새로워져야 갈 건데 명명덕이 뭔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으니 참 따분하지요. 결국에는 다 갈아지게 되겠지. 이제. 고로 치고로 군자는 무소 불용 기극이니라. 치경말에 거기까지죠. 유신이라 한 것까지가. 그러므로 군자는 도덕 군자는 그 극을 쓰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극이란 것이 바로 극치에 달해야거든요. 경물치지 성의를 극치에 달하면 그게 바로 명명덕 불은 또는 친민 지어지선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가장 극이 좋죠. 극. 나라 정치하는데도 극이 있어야죠. 그걸 황건이라고 그럽니다. 황극이라고도 하고. 황극. 황극이란 말이 서경에 나옵니다. 나라 임금이 정치하는 그 좋은 도가 방법이 황극이라요. 그래서 소강결 선생이 지은 것은 황극경세라 했죠. 황극으로 세상을 경륜하는 그런. 그래서 대학도 지금 경세철학이라고 한 것이 그거래요. 이 황극경세나 비슷해요. 사실은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이 경세죠. 이 경자는 경륜한다는 말이죠. 경륜한다. 그걸 쓰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유교에서는 무극, 태극, 황극, 건극, 그렇죠. 건극이란 말은 세울 건자 극입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동극, 서극, 남극, 북극 그런 게 있죠. 지 일신과 우신이 다만 하룻날 새로운 것과 또 새롭게 하는 새로움이 변사 민으로 역자장하며 문득 백성으로 하여금 또한 스스로 일어나게 하며 명역 유신하니 그 운명을 바꿔놓지요. 운명도 또한 오직 새롭게 되니 가견 심해의 문민이며 심해의 문명이로다. 마음밖에는 백성이 따로 없고 마음밖에는 운명도 따로 없는 것을 가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운명도 마음으로 창작합니다. 마음으로 만들어요. 운명이 본래 있는 게 아니오. 과거 전생에 만들어 놓은 마음의 행동이 운명으로 나타났고 이 다음 운명은 지금 마음에 의해서 어떠한 자귀를 할 때 운명이 나타납니다. 운명이 본래 있는 건 아니거든. 또 백성도 마음밖에 없어요. 마음 안에 다 백성도 있고 국가도 있고 세계가 다 있죠. 그걸 가히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용 기극이라는 거, 무소 불용 기극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했죠. 기명 유신이라는 거. 원효범이는 자기가 과거에 합격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 점을 잘한 사람이 자기를 보고 과거 대설을 못할 거라고 해서 비관했는데 운곡 법회 선사를 찾아가가지고 그분에게 법문 듣고 그분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또 복을 짓고 마음을 닦아가지고 3년 만에 또 과거해가지고 출세했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참모로 왔었죠. 원효범이. 요자입니다. 원효범이. 성은 원시요. 요자. 원효범이.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면 돼요. 자기 운명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도 될 수 있고 예수도 될 수 있고 공자도 될 수 있고 석가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자기 하는 대로. 성인도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고. 치해운 방귀철리어 유민소지라 하며 치경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치경은 방귀철리어 유민소지라 그건 상송 현조편입니다. 현조편. 또 치운 면만 항조여 치우 구우라 하연을 치경에 또 말하기를 그건 면만 편이고 면만 하는 황조여 누른 새여 구우에 그친다 하였거늘 그것까지가 치의 말입니다. 치를 두 번 또 인용했죠. 면만이란 말은 꾀꼬리 면자 꾀꼬리 소리 면자입니다. 새소리 면 새소리 만자 황조는 꾀꼬리입니다. 노란 꾀꼬리 어명란이처럼 어명란이 이름이 꾀꼬리 냉자죠. 면자도 이렇게도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썼죠. 면만 만자는 오랑캐 만자 여기는 새소리 만자 꾀꼬리 소리입니다. 면만이 면만이란 말은 꾀꼬리 소리 새소리 면자인데 꾀꼬리 소리 면 꾀꼬리 소리 만 중국 사람들이 그 꾀꼬리 소리를 표현할 때 면만이라고 적습니다. 꾀꼬롱 꾀꼬롱한 그러니까 자기 소리 따라서 이름을 꾀꼬리라 했죠. 꾸엉은 꾸엉꾸엉 하니까 꾸엉이라 하고 코끼리는 코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코끼리고 예? 까마귀는 까오까오 하니까 까마귀라고 했고 다 자기 이름 따서 이름을 붙인 거죠. 꾀꼬리 그 우는 노랑새여 구에 거친다. 구랑 것은 언덕진데 좀 의식하고 편안한 곳이죠. 자기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꾀꼬리 그 버들나무에 우거진 숲이 우거진 언덕입니다. 모퉁이 옷자고 방귀철리여 유민소지란 말은 나라의 기내가 철리여 천자 임금의 그 수도 중심한 데가 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하는 기자 그거 아니오. 우리나라 수도가 있다 해서 기자 경기도 기자를 쓴 겁니다. 방귀철리라는 그 거기에 따가지고 이런 기자 있죠. 경기도 하는 천자 임금이 사는 그 영내를 기내라고 하거든. 나라 기내, 나라 수도 철지 지역이요. 백성이 다 거기에 그쳐. 지금 모두 서울에 길을 쓰고 서울에 많이 모여서 살지 않아요? 오직 백성들이 그치는 바라고 했으며 치전에 말하기를 꾀꼬리 꾀꼬롱하고 우는 꾀꼬리여 언덕진대 또는 것이 저 숲이 우거지는 구에 그친다고 이렇게 하거늘 재활 어지제 지기 소지로 소니 소지로니 가이윈이 부려줘와 재활은 고공자입니다. 고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그치는데 그 그치는 바를 안다 말이죠. 여기는 그치는 것은 꾀꼬리를 가리키는 거죠. 꾀꼬리가 자기 그러니까 만질 자리 누불 자리 보고 다 앉죠. 조지장식의 필택기림이란 말이 있죠. 새가 장차 쉬며 반드시 그 숲을 가린다. 아무데나 그치면 갔다면 사람한테 다른 동물한테 피해를 당하거든. 조지장식의 필택 기림이요. 또 인지구학의 필택 기사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도 장차 칠 때에는 그 반드시 그 숲을 가려야 되고, 사람이 학문을 구할 때는 반드시 배움을 구할 때는 반드시 그 고명한 밝은 스승을 가려야 된다. 그와 같이 구에 그치는 거니까 새가 그치는데 그 그치는 바를 잘 알고 그쳤으니 가히 인이 불여조와 가히 사람으로서 사람이 돼가지고 새만 못해서 되겠느냐. 새만 갖지 못하냐. 이 새는 꾀꼬리죠. 꾀꼬리도 제자리에 그치는데 사람도 제자리에 그쳐서 그쳐야 되지 않겠느냐. 제자리에 그치는 것이 치선자리죠. 구가 꾀꼬리 그치는 곳이고 사람은 그치는 곳은 지선이다 말이지. 인의 소지는 지선이라. 사람은 그칠 바는 지선. 또 새의 그칠 바는 소지는 구고, 조가 아니라 꾀꼬리 있죠? 여기서 제대로 하면 앵이라고 해야 되죠. 앵의 소지는 구라고? 꾀꼬리 앵자를 지금 세조자로 썼죠? 황조라고? 연만 황조? 그래서 현조, 뭐야, 연만 편에 나온 말이죠. 시운 목목 문왕이여 오 집이 경지라 하니 그것도 시전 말입니다. 그건 상송 현조편이죠. 가무리한자 세조자요. 아니 그건 문왕편이겠네. 문왕편. 시전에 말하기를 목목한 문왕이여. 목목이란 말은 찍식할 목자죠. 화경을 말합니다. 화하고 공손한 것. 목목은 화경이라요. 화경. 목목 투자가 화경. 화할 목, 공경할 목, 그렇죠? 화와 경이죠. 문왕은 덕이 높아서 평소에 항상 마음이 공경하고 또한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화하고 공경하는 직식하고 그런 분이죠. 그도 을어자가 오라고 합니다. 감탄사. 아까 오희라는 오자처럼 오 집이 경지라 하니 치자는 좀 어렵습니다. 글자도 어렵고 집이란 말은 이을 집자요. 빛나리 자. 박정희 하는 집자죠. 집자는 이을 집자요. 이어서 계속적으로 계속하여 오는 아 말이 감탄사. 아 계속하여 빛나고 공경에 그친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지라는 두 글자죠. 공경에 그치는 거죠. 그게 바로 공경하는 공부가 바로 성의 공부죠. 성의는 바로 경공부라요. 경공부. 주력의 공자가 이런 말을 했죠. 경이 직내하고 공경으로서 속 마음을 곧게 하고 의방해라 의로서 바깥을 바깥 외모를 법답게 한다. 이건 법다울 방자요. 방정한다는 말이죠. 이자는 방정 또는 방법 법이라는 뜻이죠. 경과 경이 입이 덕불고라. 주역 것이 초관에 나오죠. 본교에 말할 때 기영이가 입이 덕불고라. 공자의 말입니다. 경과 의가 말이지 성립되면 덕이 외롭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모든 것이로 호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오기 때문에 덕이 외롭지 않다 말이죠. 군자가 경이 직례하고 이방해라 그랬죠. 군자가 경이 직례하고
의방현이. 경이가 입이 덕불고라. 좋은 말이죠. 그래서 경공부라고 합니다. 마음을 공경하는 그 공부. 유교에서 이제 송나라 때 육군자의 성리학자들은 경공부를 이제 불교의 참선식을, 참선을 배워가지고 참선 방법과 같이 마음을 하게 공경을 하는 것, 아주 큰 뭐 성인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근엄하게 공경하게 추호도 커트는 생각 안 하고 함부로 방탕하지 않고 마음을 방심하지 않는 거죠. 그 공부를 경공부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문왕을 지금 찬미하는 말입니다. 문왕이가 어떻게 그쳤느냐? 인군이 되매 이내 그치시고, 인군이 될 때는 모든 백성과 신하를 사랑할 때 인으로 했고, 또 사람은 신하가 될 적에는 위 인신은 치여 경하시고, 공경에 그치시고, 위 인자연 치여 효하시고, 사람은 아들이 될 적에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시고, 문왕이도 내나 아들 될 때가 있잖아요. 문왕은 아버지가 왕계 아니요? 또 위 인부엔 치여자 하시고, 사람은 어버이가 될 때는, 아버지가 될 때는 사랑에 그치시고, 문왕의 아들이 바로 무왕, 주공이, 소공이,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아버지 노릇을 할 때는 자에 그치시고, 나라 사람과 사귈 때는 신에 그쳤단 말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섯 가지 그치는 게 나옵니다. 오지.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 시간 채워야죠. 응? 지어 인, 지어 경. 이건 적을 필요가 있죠. 또 지어 효, 효자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군이 될 때는 인에 그치시고, 또 신하가 됐을 때는 공경은 임금을 공경하는 경에 그치고, 또 아들이 됐을 때는 이건 임군이고, 그냥 또는 친하고, 이건 아들이고, 이건 아버지가 됐을 때고, 이건 이제 나라 사람에게, 나라 사람과 사귈 때는 친에 그치고, 그러니 그게 바로 지어 지선이구만. 그렇지 않아요? 이 다섯 가지가 지선이지 뭐 또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지선이지. 지극한 선이지. 처음에 명명덕 친민 제 지어지선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요? 예? 아니, 못 했는데, 예. 그만. 예? 직분은 까먹으라고요.